동물 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그리고 오케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씨라고 하죠? 그렇죠. 이름씨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씨인 거 아니까 선생님 한 가지 더 알려주면 영어 문장 속에 이름씨가 사용될 때 만약에 셀수 있는데 하나면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요. 여기다가 하나란 뜻에 어를 붙여서 a pet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마. 그렇죠. 오케이. 무슨 씨죠? 이름 씨. 그렇죠. 그러면 이름 씨. 하나 더 알려주면, 문장 속에서 하나일 때는 어, 맙. 이렇게 쓴다 했죠? 그렇죠. 근데 두개 이상일 때는, 이게 어가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두개 이상일 때는 어를 쓰지 않고요. 대신에, Mops 이렇게 여러 개라고 표현합니다. 이름 씨에는 맞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Man 그렇죠 남자들 Men. 오케이 계속해서 Net 그물 Net. 그물 오케이 그래서 그물 셀수 있으니까 하나 있으면 문장에서 어 Net 그다음에 둘 이상 있으면 Net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허그 껴안다도 되고 껴안기도 됩니다. 오케이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무슨 시고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무슨 시일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쓴대요.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너는 무엇을 싫어하니? 껴안기를 싫어한다. 무엇을 좋아하니? 껴안기를 좋아한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뜻일 때 이름씨란 말이에요. 셀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rat. 쥐죠? Rat. 오케이. 계속해서. pup. 그렇죠. 강아지죠. 한 마리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A pup. 여러 마리 있으면 pups. S 붙여서 pups. 계속해서 man 남자죠. 그러면 이거 한명 있을 땐 뭐라고 할까요? A man. 두명 이상 있으면 오케이 그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원래는 두명 이상 있으면 아까 이렇게 해야 하나 했죠. 근데 아까 전에 혹시 이거 보지 않았나요? 이거 무슨 뜻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맨은 여러 명 있을 때 이렇게 원래 하는 게 규칙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빅, 큰. Big. 그건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시랑 오케이 어떤 산 오케이 어떤 책 오케이 큰 이란 말은 어떤 이란 말이 되죠. 어떤 산큰산 어떤 책큰책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떤 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vet 수의사 무슨 시죠. 이름 시 오케이 단어 아주 깔끔하게 끝났고요.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읽고 뜻을 말해주세요. 어셴스. Very good.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아, live이 아니고 live in oceans. 뭔 소리든가요? 그렇죠.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그러면 live의 뜻이 뭘것 같아요? 살다. 그러면 무슨 시죠?
그렇죠. 그런 게 하다시예요. 계속해서. Okay, 따라할게. Some dolphins live Some dolphins live in zoos. in zoos. 뭔 소리예요? 어떤 돌고래들은 산다 동물원에서. 그렇죠. 오케이. 왜 모였더라? Some dolphins live in zoos. Okay, some dolphin. Some dolphins Zoo. do. 해야 되겠죠. Some dolphin이 아니고 some dolphins 돌고래들이라며. 오케이, 계속해서. fishy. 그렇죠. 따라할게. This dolphin eat fish. This dolphin fish. 뭔 소리예요? 이 돌고래는 먹는다 물고기들을. 그렇죠. 얘는 뭐였더라? This dolphin eat fishy. 그렇죠. fish가 아니고 fish. fish. F니까 F답게. 계속해서. These dolphins swim best. 오케이. 얘 best가 아니고 fast 같은데. 오케이. These dolphins swim fast. Swim 계속 이상하게 있는데 these dolphins swim fast. 전체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Okay,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These dolphins 자꾸 얘를 빼먹네요. Okay, best가 아니고 fast라니까 fast, 푸푸푸, fast. Okay, 계속해서. Dolphins can jump very high. 그렇죠, 뭔 소리예요? 뛰어오를 수 있다, 매우 높이. 그렇죠.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Dolphins can jump very high. 그렇죠. Dolphins can jump very high. 계속해서. All dolphins have pins.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모든 돌고래들은 가지고 있다. 지느러미들을. 그렇죠.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All dolphins have fins. 그렇죠. All dolphins have fins. A dolphin has many teeth.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돌고래들은 가지고 있다. 많은 이빨들을. 오케이. 여기에 S 없는데 돌고래들 아닌데 거기다 어 있는데. A dolphin.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A dolphin has many teeth. 오케이. 계속해서. This dolphin Squeaks. squeaks. 오케이. QU 뭐 된다 했어요? Coo. Q. EA는 뭐가 됐어요? EA 중에서. E. 그러면 여과의 소리가 Squeaks. This dolphin squeaks. Is dolphin squeaks. 뭔 소리예요? 이 돌고래는 꽥꽥거립니다. 그렇죠. 얘가 뭐였더라? It's dolphin squeaks. 그렇죠. 계속해서. Have you seen a dolphin? 그렇죠. Have you seen a dolphin? 너는 본적 있니? 돌고래를. 그렇죠. 얘가 뭐였더라? Have you seen a dolphin? 그렇죠. Have you seen a dolphin? Okay. Wow. Excellent. Very good.
잘했습니다. 오케이. 목요일까지 할거 꼼꼼히 공부하고 목요일날 봐요. 네, 안녕. 네.